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비리 혐의 민주 의원들 탄압 거짓말을 그토록 결연하게 했다니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된 윤관석 의원이 법정에서 뒤늦게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검찰의 조작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공범들의 자백이 이어지자 변호인을 통해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하며 범행에 가담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부정 비리가 드러나면 부인하고 거짓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도가 있습니다. 이들은 거짓말을 결연한 태도로 하면서 조작, 탄압이라고 도리어 화를 내며 공세를 폅니다. 윤 의원은 정치검찰의 야당 탄압이며 망신주기, 총선용 짜맞추기 기획수사라고 했습니다. 이성만 의원은 녹취록이 편집됐다고 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자신은 모르는 일로 야당을 표적삼은 정치수사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인사들도 검찰에 의해 만들어진 것, 국면 전환용이라고 했습니다.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의원들도 그런 일 없다, 여론재판용 낙인찍기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돈봉투를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저토록 거짓말을 쉽게 공세적으로 할 수 있는지 놀랍습니다. 돈봉투 수사는 검찰이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통화 녹음이 언론에 보도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녹음엔 봉투 10개 준비됐으니 윤 의원에게 전달해달라는 등 구체적인 정황이 담겼습니다. 송 전 대표의 전 보좌관과 돈을 제공한 스폰서, 중간 전달책 등이 줄줄이 돈봉투 수수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자백하지 않을 도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 의원들은 녹취록이 조작됐을 수 있다는 상식 밖의 주장까지 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자진 출두쇼까지 벌였습니다. 정작 휴대전화는 기록을 없애서 제출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대장동, 백현동 비리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 10여 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정치 보복이라고 단식까지 하는 이재명 대표는 과연 다르냐는 의문이 듭니다. 대북 송금은 관련자 대부분이 혐의를 시인하는데 혼자 아니라고 합니다. 노웅래 의원도 돈과 청탁이 오가는 대화 녹음이 나왔지만 탄압이라고 합니다.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20명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비리 수사 때마다 아무 거리낌 없이 거짓 주장을 하고 검찰에 역공 화살을 돌리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하면 자신이 불리해질 것 같을 때에만 혐의를 인정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로 수산물이 방사능 범벅이 될 것처럼 국민 앞에 주장해놓고 자신들은 횟집에서 단체 회식을 하고 잘 먹었다고 사인까지 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해도 지지층은 굳건하다고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